이거 좀 먹고 얘기 조금 하다가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데 조금 색다른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거예요. 그건 원래 이상형이 누구예요? 그 외적으로만 따지면 유승윤자 최소미 아이오아이 소미 아 전소미 죄송합니다. 네. 19살이던데요? 아 전소미 완벽할 던지는 줄 이상형 월드컵을 찾아봤는데 그게 있더라고. 패티지 이상형 월드컵. 여자나 남자나 패티지 같은 게 있거든. 나는 약간 그거 있어. 여잔데 올림머리를 했는데 약간 사과머리라 그러나? 이렇게 올림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똥처럼 묶은 거 있잖아. 똥머리 했는데 이마를 까고 똥머리 한 거. 아이유나 약간 저 누구지? 레드벨벳 그 아이린이 자주 하는 그 머리 있잖아. 근데 남자 내가 좀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좀 변태처럼 볼 수 있겠지만 약간 목 뒤 여기 나오는 그 잔털 있잖아요, 여러분. 뭔지 알죠? 그 목 선이랑 잔털.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따지면 나는 이제 기립근. 기립근. 기립근 어딘지 알아? 그러니까 허리를 여자가 이렇게 딱 활처럼 휘었잖아. 근데 그 등 뒤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의 굴곡진 부분 있잖아. 가운데 들어가는 그 부분. 기립근. 그런 거? 디테일한 게 나는 원래 표현이 원래 디테일해서 그러지 내가 뭐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. 남자 손에 흐른 그 이렇게 울퉁불퉁 그 핏줄 뭐 이런 거 목선 그런 거 한번 지금 시원이랑 한번 패티지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4강 시작. 자 봅시다. 자 땀 큰 덩치 오른쪽에. 무조건 큰 덩치지. 네, 무조건. 아 역시 땀은 뭐야? 그러니까 남자가 흘린 땀 여기 한 송이 맺힌 그런 땀 같은 거 있잖아. 땀 너무 싫은데? 아 그래? 땀 싫어요 땀. 안경 꼭지. 안경과 꼭지. 제가요 안경 껴서 되게 지적해 보이는 남자를 진짜 좋아해요. 아 진짜? 네 진짜로. 오. 저는 은근 그래서 스마트한 느낌. 은근 그래서 안경 낀 사람 좀. 괜찮다고 생각해요. 아 진짜? 네 진짜 그런 그거 있어요. 근데 이런 안경을 좋아하겠지. 나같이 동그란 뭐 좀 목덜미 가터벨 남자가 가터벨트? 이거 뭐지? 1번 할게요. 목덜미 가터벨트 별로야? 저 본 적도 별로야? 없는데 남자가 특히 한 거 본 적도 없어. 혀 남자의 선홍빛 혀 그리고 남자의 발바닥 근데 이런 데 뒤꿈치에 이게 파마산 치즈가루가 좀 이렇게 있는 각질이 있어가지고 딱 내 발.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미안한데. 아, 왜 내 발 봐? 나는 관리 같은 거. 아 갑자기 보였어요 발이 진짜. 아, 미안. 아니 나 굳은 살 없어. 요즘 운동해가지고 혈액순환 좋아서. 혀가 날 것 같아요. 혀? 네. 혀. 오케이. 자 체취 그리고 등. 등이. 와 이거 진짜 힘들다. 체취는 어떤 거지? 약간 향수 냄새 그런 건가? 아 그 사람만의 보통 향이 있지 않아요? 자기 체. 아 사람의 향? 네 사람의 향이라 나는 근데 사람의 향 모르겠다 나는. 전 1번 채취? 네. 아 채취 냄새 티시. 자 뱃살 겨드랑이 남자의 겨드랑이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어요? 갑자기 겨드랑이 보니까 어때? 깨끗하네요. 제모했나봐. 저는 뱃살로. 뱃살? 네. 뱃살이 좀 이렇게 있는 약간 공 같은? 살짝 배가 조금 나온 게 좋아. 어우 박재범 여자들의 워너비 박재범 타투 어때요? 저는 제가 타투가 있어서 어디에? 뭐 여기도 있고 어깨도 있고. 어? 살짝 있어요. 한번 봐봐봐. 무슨 여기, 뜻이야? 여기 그냥 제 친동생 이름이랑 생일이에요. 그냥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예요. 여기. 친동생 97년 3월 25일이 사진 다 다은이라고 네 여자예요. 세상을 아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잘 살고 있어요. 아 그냥 동생이랑 끈끈한 네. 거를 그냥 하고 싶어서. 네. 아우 난 또 동생이 또 저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. 어디로 가신 줄 알았네. 아이고 대드립 칠 뻔했네요. 예. 오케이 그러면은 타투 팔목 아니 팔목으로 할게요. 근데 여자들이 남자 핏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지? 전 좋아하는 건 아닌데 타투가 없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사람 몸에. 게임 잘함 종아리 장단지
이 종아리 거의 2만기급인데? 거의 백두장사 막 이렇게 천하장사 하시는 그 씨름 하시는 분들 종아리인데 장단지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시구나. 종아리 좀 얇으면은 좀 별로긴 해요 진짜. 아 솔직히 뭐가 좋아?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종아리인데 전 게임을 진짜 막 너무 잘해가지고 막 게임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은 못 만났거든요. 아니지 네가 뭐 배그 같은 걸 해. 네. 근데 엄청 잘해가지고 막 헤드샷 막 애들 죽이고 막 그러면 졸라 섹시하잖아. 오호호 샷건 먹었다. 오빠 게임 잘하세요? 나? 나 게임 잘하지. 개 잘해. 아니 진짜 잘해. 개 잘해. 뭐 잘하는데 오빠 윷놀이? 나는 이제 카트 말고 이제 총 쏘는 거 배그 이런 거 30대의 에임이 아니야. 다 발라버렸어. GT 선수라고? 아하, 아하. 자, 아무튼 그럼 종아리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. 오케이. 전완근. 요게 전완근이구만. 척추 기립근이요. 척추 기립근. 그렇지. 이거지. 남자나 여자나 이 기립근 좋아한다니까? 여러분들. 인정? 뭐야? 침 뱉는 거? 아! 침 뱉는 게 어떻게 패티시일 수가 있지? 아니 하다가 치면 좀 아밀레아제를 좋아요? 아니 싫어. 손가락 손 이런 긴 손? 네. 오케이 오케이. 남자가 근데 손 크면 좀 섹시 보이잖아요. 남자 요즘 남자 그런 거 있어. 그 뭐지? 요즘 여초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는 극혐 남자 베스트 중에 이 단풍 손이라고 있어. 손이 단풍 같다 그래. 손 짧고 이렇게 조세호 손 같은 그런 느낌? 단풍 손. 이게 되게 매력 없다 그러더라고. 연예인 하나 연예인들. 허각이랑 해가지고 유아인도 손이 짧다고. 아 손이 짧네. 이런 느낌.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뭔지 알 것 같지? 어때? 좀 그렇지? 좀 그렇지? 손 개짧지? 오빠 손 한번 보여주세요. 나 단풍손에 나도 대표 주자야. 아 진짜? 손 진짜 손... 작다. 이거 누가 내 손 찍은 거 같은데? 와 나 손 진짜 작은 편인데 오빠 진짜? 야 손 한번 대보자. 와 저 진짜 작은 편이거든요? 나도 손 되게 작아. 아 근데 넌 작네. 아무튼 누가 내 손? SM 가슴. 이런 크리스 에반스 같은 이런 느낌? 그지? 졸라 섹시하지? 전 사실 SM을 뭐 제가 직접 막 경험한 분 중에 없어요. 그리고 그런 판타지도 없고 그럼 그런 거 좋아하는 SM 이제 때리고 맞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잖아. 네. 좀 이해할 수 없어. 정상적인 저기로는 오케이. 전 가슴 아 크리스 에반스 야무지네요. 자 그리고 이제 흰 피부 무쌍. 여자들 유준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. 근데 남자들이 질투 되게 하면 아니야. 뭔가 만만하게 보는 연예인 중에 하나가 유준열이야. 왜요? 여자들도 약간 그런 포지션의 연예인들 있잖아. 여자들 중에서도 뭐지? 그 여자들이 제가 뭐 그냥 흔녀인데? 흔녀인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하지? 약간 그런 느낌? 약간 박보영? 아니야. 김고은! 김고은 같은 스탠스가 바로 유준열이지. 그지. 괜히 남자 동성한테 질투 엄청 받는 연예인들이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만만해 보이거든. 내가 더 나은 것 같거든 뭔가. 근데 저는 진짜 여기서 선택을 못 하겠는 게 저는 좀 까만 남자가 좀 좋아요. 왜냐면은 까만는데 약간 태닝해서 약간 운동한 그런 몸이 섹시해 보이잖아요. 그리고 쌍꺼풀도 뭐 없는 것도 괜찮고 있는 것도 괜찮고. 난 좀 까만 게 좋다. 그럼 뭐 고를까? 이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. 무쌍. 오케이. 목소리, 허리 라인. 이건 조금 네가 또 노래. 저 다른 사람 아닌가요? 박효신 아니야? 박효신. 어떤 느낌? 목소리. 네. 아 목소리. 여자들이 목소리 되게 좋아한다. 난 목소리는 그래도 좀 자신 있는 편인데. 목소리 좋아요. 아 진짜로? 네. 어허. 정말? 수염 그리고 유쌍. 유쌍. 아, 네. 쌍꺼풀 있는 거. 오케이. 수염 싫어. 귀, 털. 귀. 이쁘게 생긴 귀가 또 있나 보지. 귀 하겠습니다. 귀. 향기, 발목. 발목이 깨끗한 거야 그냥. 복숭아뼈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야들야들한 그 발목. 향기. 향기.
치아. 그러니까 그 오복 중에 하나인 그 건치. 이승기가 참 건치야. 건치야. 어, 건치. 너는 저 라미네이트 했어요. 네. 아. 위에 네 개. 와이셔츠 롤업. 와이셔츠에 딱 이런 느낌. 치아. 치아. 오빠 이거 골아요? 나 진짜 골아. 이해해봐요 한 번. 진짜. 아니 이거 고른다. 나는 데... 어느 정도냐면은 나는 치과 가잖아. 나는 치과 가도 개구기를 안 껴. 내가 이렇게 하거든. 아 잠깐만요. 뭐야. 말하는 오렌지? 어, 그거. 아 그럼 어떤지 보고 닮았다고 했어. 아 그거 닮았어 진짜로? 진짜 똑같아. 그거 생각했어? 네. 아 말하는 오렌지라고. 아. 현빈 수영복 차림. 코코대. 코코대. 네. 남자는 이제 코가 생명이야 맞지? 그쵸. 쇄골과 속상. 와 진짜 잘생겼다. 얘 누구죠? 얘 이름 뭐더라? 뭐. 서강준인가? 서강준 그렇지 그렇지. 쇄골 야무지다. 근데 약간 호날두 같은데 이 새끼 입술 보니까. 날강두지. 속상 이렇게 이런 느낌. 속상. 속상. 그리고 속상. 오케이. 네. 보조개 제복. 어 제복 선 제복. 제복. 아 제복 잘 어울리는 사람 좋은 거. 제복 패티시 있구나 약간. 약간 그거 있는 거 같아요. 왜냐면 제복 입은 사람 사귀어본 적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없는데 지나가는 이렇게 입고 지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럼 그냥 뭐 얼굴이고 뭐 필요 없고 그냥 좀 멋있어 보여요 그렇게 지나가는. 외국 거. 여자들이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소방사분들 그분들 그 불 끌어 다니시는 분들 그 옷 입은 걸 되게 섹시하게 생각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걸로 이렇게 달력도 찍고 그래요. 그걸로 이제 수익금으로 이제 뭐 불이웃 돕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일 한다고 섹시한 소방관들. 재수복. 왜? 재수복. 아하 나 이걸 드립칠러다 말았거든. 교도관 패티지 같은 거 있잖아. 곤봉 들고 있는 모습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아 오케이. 눈웃음과 수트핏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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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수트 입어봤어요? 한 번도 안 입어봤어. 진짜요? 이번에 진짜 그 무조건 살펴서 진짜 통보랑 그거 꼭 입었으면 좋겠어요 진짜. 아 진짜로? 진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턱선, 팔찌, 시계, 액세서리 뭐가 더 끌려? 저는 그냥 둘 다 갖췄으면 좋겠어요. 아, 약간 남자 그 팔목에 있는 금장식 이런 거? 뭐 그런 거,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액세서리를 좀 하는 걸 좋아해요, 제가. 아, 그리고 좀 약간 남자친구도 약간 야무진 롤렉스. 최소 서브마리너급. 맞지? 아. 브랜드라기보다 뭘 하고 아니야, 맞아. 너 돈 많은 남자 좋아한다 이거 맞죠? 남자 엉덩이, 어깨, 잠깐 이건 뭐야? 좀 심한데? 뭐 넣은 거 아니야? 보형물 넣었나? 저것 좀 알지 않아요? 이거는 좀 심하다. 거의 원숭이 금지. 저는 너 어깨 아까 전에 했잖아. 네. 어깨. 복근과 눈빛. 어우 서강준 또 나온다. 눈빛. 눈빛. 키 마른 체형. 둘 다 좋지. 아니요. 저 마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. 전 키. 자 구릿빛 피부, 갈비뼈. 베커맨의 갈비뼈. 이게 복근은 아닌데 이런 갈비뼈 앞에 드러나는 이런 갈비뼈. 전 구릿빛 피부. 아 구릿빛 피부. 눈물 대 장골. 치골. 아 치골 대박이다 이분. 와. 근데 눈물에서 약해. 눈물? 네. 약한데. 남자의 눈물? 치골. 약하지만 치골. 왜 눈물이 약해? 남자의 눈물이 왜 약해? 그냥 남자가 잘 안 울지 않나요? 그지? 그쵸. 잘 안 울. 근데 뭐 끄떡하면 펑펑 우는 남자들도 있지. 그쵸. 근데 약간 좀 너무 서럽게 울면 좀 그럴 것 같아요. 야 근데 이거 졸라게 길다. 64강이 힘줄 허벅지 졸라 오래 고민하네. 허벅지 남자는 하체지. 뭐지? BL 약간 그니까 그 남자끼리 약간 남자들 중에서도 야동을 보더라도 레즈물만 보는 사람이 있듯이 BL물은 게이물이야. 아 속옷 차림. 속옷 차림. 오케이. 팔근육. 팔근육. 팔근육.
배꼽 대 대머리. 대머리 뭐지? 대머리인데 약간 구준엽 같은. 우리나라에서 제일 두상 이쁘고 대머리 잘 어울리는 사람이 구준엽이잖아요. 노지심 같은 대머리 말고. 둘 다 싫은데 잠깐 어떡해요? 배꼽? 둘 다 그냥 별로.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돼. 대머리, 대머리요. 대머리? 네. 오케이. 자, 32강인데 1등을 굳이 뽑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냥 네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 네가 최고는 뭐야? 저요? 눈빛. 눈빛? 응, 그게 좀 강렬했어요. 아, 서강준의 눈빛이? 강렬하게 타오르는 그 눈빛이. 서강준 우승이래. 그냥 서강준 그냥 잘생기면 돼. 그냥 패티시랄 거 없고 얘들아 그냥 괜히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막 핏줄을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졸라 운동하고 막 치골 키우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서강준이면 돼 얘들아. 뭔 말인지 알지? 근데 봐봐. 이게 현실이야. 근데 봐봐요. 서강준이 만약에 만약에 서강준이 막 진짜 너무 말랐어. 그럼 싫어요. 뭔지 알죠? 아니 진짜 싫다니까. 나 진짜로. 그냥 얘들아. 안 돼. 그 여자들은 일단 얼빠. 응, 얼빠야, 얼빠. 우리 시원이도 얼빠에 가깝다. 진짜인데. 어쩌란 거야. 그냥 얼빠. 그래요. 자,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이제 또 시원이랑 또 노래 한번 예, 가실까요? 여러분들? 우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고.